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전지를 사용할 때에도 건전지를 두 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가 1.5V이기 때문에 더 큰 전압을 얻으려고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직렬로 설치하게 되면 1.5 두 개 하게 되면 3V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병렬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하나로 부하를 움직일 때보다 두 개로 부하를 움직이게 되면 용량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대부분 이렇게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병렬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직류 발전기에 어떠한 것이 같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부하를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동기를 돌릴 때 두 개는 어떻게 같아야 될까요? 전압도 같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극성도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아야 되겠죠. 전압도 같아야 되겠죠. 전압이 만약에 5V인데 여기가 만약에 3V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개의 전위차가 2V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해요. 효과가 없는 무효 순환 전류. 그래서 두 개는 전압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랑 둘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 동무하고서 큰 수레를 막 이렇게 둘이 끈다고 보십시오. 근데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요. 다리가 불편하면 내가 사용하는 힘이 다 수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도와주는 데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한 힘은 우리가 무효 전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여기 이렇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게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 2, 1. 직류 발전기를 왜 병렬 운전하게 되는가? 첫 번째, 한 대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두 번째, 이 두 개를 교대 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 번째, 용량의 급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량이 어느 때 작게 쓸 때는 조금만 쓰는데 또 많이 쓸 때는 크게 쓸 때는 우리가 두 개를 병렬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균압선이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두 개가 서로 압력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두 개의 서로 압력을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직권 전동기 혹은 복권. 복권에서는 평복권이나 혹은 과복권에서 두 개의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균압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균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일정하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병렬 운전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가? 자, 주의사항. 1번. 두 개가 전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 개가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전압이 같을 것.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극성이 같을 것.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늘어날 때 이 전동기에 있는 이 발전기의 전압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그렇죠? 외부 특성은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할 것.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또 다른 말로 뭐 수화 특성일 것.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달라도 되는 건 용량은 달라도 돼요. 용량은 얘가 만약에 5A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10A가 만들어지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용량은 달라도 됩니다. 자, 이것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극성, 단자 전압, 외부 특성 곡선, 수화 특성 맞죠? 3번에 균압 모선을 접촉할 거. 이거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잘 안 될 때 해법이죠.
이번에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서 한쪽 발전기에 여자를 늘리면, 여자를 늘리게 되면요. 여자를 늘린다는 게 자속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요.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부하 전류는 늘고 전압도 늘어난다. 답은 3번. 3번에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균압선. 4번에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압선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복권 혹은 과복권. 답은 평복권. 3번. 네, 좋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전기기능사는 쉬운 자격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필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필기도 조금 어렵고 실기도 나중에 어렵습니다. 실기는 작업형인데 실기에서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그냥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결코 쉬운 자격증이 아닌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산에듀는 세종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다산전기학원은 또 대전에서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의하는 것이 혹시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께서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기능사 필기 관련된 곳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시험 정보에 대한 것들, 다른 분들이랑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들은 다음 카페에 전기기능사 한번 합격하기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전기기사 한번 합격하기, 전기기능장 한번 합격하기 이렇게 카페가 여러 개 있는데, 전기기능사 한번 합격하기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문제들,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환경,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어봄으로써 나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